안녕요. 안녕하십니까. 미지토익팁의 안쌤입니다. 자, 오늘은 토익팁과 더불어 이왕 가져가는 김에 영어회화팁도 하나 좀 볼까요? 자, 여러분, 병원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병원. 자, 영어로 병원은 hospital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물론 hospital도 병원은 맞습니다만 조금 과대하게 크고 대형 병원에 응급실도 갖추고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걸렸을 때 가는 병원은 hospital보다는 a doctor's office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도 a doctor's office라고 많이들 표현돼 있고요. 그래서 나 병원 가요, 배 아파요, 또는 감기 걸렸어요를 영어로 할 때는 예문같이 보면 I have to see a doctor with that cough.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가볍게는 이렇게 표현하시고, 자, 근데 말고 토익 시험에서요, 또 병원이라고 출제되는 단어가 하나 있답니다. 자, 나온 김에 띄워볼게요. practice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practice 하면 어떤 단어, 무슨 뜻이 떠오르시나요? 자, 토익에선 practice란 단어는 세 가지로 출제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같이 정리해서 알고 계십시오. 첫 번째, 연습, 실습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예문도 띄워볼까요? 짠! Your English will improve with practice. 당신의 영어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연습, 실습과 함께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자, 관행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예문 나와주세요. 뿅! It is common practice to recycle plastic bottles. 해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플라스틱 병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행으로 쓰기도 하고요. 자, 하나 더 띄워볼게요. 뿅! 예문. 자, He recently added another doctor to his practice. 보이시죠? 자, 이거는 느낌이 그는 최근에 추가했대요. 의사 선생님을 추가했대요. 그의 practice에 추가했대요. 무슨 뜻이겠어요? 네, 여기서 병원이라는 의미로 쓴 건데, 자, practice는요, 개인 사무실이나 지점 정도를 활용해서 쓰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막 등장하는 지문이 보일 땐 그때 practice는 개인 병원이란 뜻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변호사님이 막 떠요, 문장 안에. 그럼 그럴 땐 변호사 사무실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practice란 단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네, 실습, 연습이란 뜻이 있습니다. 둘째, 관행이란 뜻이 있어요. 셋째, 개인 병원이라든가 개인 사무실 지점이란 뜻으로 같이 알고 계십시오. 자, 오늘은 두 가지 영어 회화로 doctor's office로 표현하기. hospital은 너무 커요. 그리고 practice 세 가지 뜻 같이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요.